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대한항공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2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T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6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8일에 진입했던 인터파크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6,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뭐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시장 대비 뭐 상승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어디까지 더 볼 수 있나요, 이 종목은? 아,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지수가 무너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만큼 덜 빠졌고 그만큼 지수가 반등 시에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정책 혹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됐고 이전에 제시드렸던 목표가 딱 10% 제시드렸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2%만 더 올랐으면 달성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하지만 오늘 어제 나스닥이 정말 지옥에서 천국까지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갭 상승해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차트상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봐서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리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7,000원을 대변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진 물량이 지금 당장 털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위쪽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은 7,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오늘 한 3-4% 갭 상승 시작해도 차트상 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리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래도 이제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베네핏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파크 지금 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수정 전략 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한번 수정해 보면서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어제 이제 원고를 쓸 때까지는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지수와는 조금 반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해징용 기업을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관련 이제 원전 섹터를 공략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원전 섹터는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그 안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게 좀 특장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좋아도 지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수혜를 지수가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인플레 해지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수 추종 외의 종목이 공략이 필요한 게 당장 오늘 좋다 하더라도 주말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더의 한국 특성상 혹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쟁 관련주들은 사실상 어제가 단기간 고점 리스크는 네. 충분히 존재를 하고 오늘 일부 나스닥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급이 빠지면서 지수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책 관련주 공략이 필요하고 이제 원전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만 오히려 더 뜨끔미지근하고 해외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기사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은 두 가지 포인트로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신용장고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제 예수금이 많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 특성상 그만큼 이제 종목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한 번 정도 무너졌던 원전 시장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없고 그 안에 몇 안 되는 기업들이 강한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일수록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요. 원전 관련주. 그러니까 지수와 함께 흐름을 가지 않는 걸 오히려 해지용으로 선택하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접근을 주셨어요. 종목이 많지 않아서 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 오셨어요? 네. 이제 보성 파워텍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대부분의 원전주가 그렇듯 이제 정말 원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과 단순 테마성 이슈로 이제 일부 이제 배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원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던 기업들이 이제 원전 관련주로 굉장히 엮여 있는데 부성 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선 관련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시장 내에서는 원전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에너토크와 부성 파워텍 두 종목 좀 고민하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윈 매물대가 좀 적은 이제 부성 파워텍이 조금 더
더 매력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수 낙폭 대비해서 적었습니다. 적은 낙폭을 보여주었고, 이제 어제 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몇 퍼센트냐면 4% 정도의 하락이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하락량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개인 매물대가 많다고 하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수급 바뀜이 일어났었을 때 나오는 원동력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원전주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게 3월 초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면 그 앞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사실 이제 이미지가 좀 다른 건 맞습니다. 정부와 이제 산업부 혹은 이제 대선 주자들 간의 정책적 괴리가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상 현재 특성상에서 원전을 배제하고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천연가스 혹은 이제 전기 관련된 이슈도 사실상 원전이 바탕이 된다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짧게 가져가셔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보성 파워텍을 지금 어느 정도 차트 분석 네. 입장에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선정을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그 외에도 좀 보성 파워텍의 그런 펀더멘털이나 그런 걸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사실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보다는 시장 인플레 해칭 혹은 이제 지수 낙폭 대비해서 이제 반대적인 성격을 지닌 혹은 이제 지수가 상승 시에는 원전의 테마성 흐름을 타고 강한 상승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좀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매번 가져왔던 종목들은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외형적 성장이 이런 시장이 어렵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단순 오늘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월요일날 지금 정말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단순 테마성 이슈도 일부 가져갈 만하다. 사실 이제 이전에 테마 이슈를 강력하게 형성을 했던 뭐 GS이라든지 네. 뭐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가스 종목들도 사실 직수액이보다는 간접수혜를 받고 가스값이 오르기 때문에 가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오른 강한 시세를 분출한 그런 기업 테마성 이슈인데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된 좋은 기사가 있으면 오르는 네. 이제 원전의 그런 이제 좀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 테마성 이슈로 나오는 종목이죠. 그 부분도 한번 투자 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 충분히 현재 자리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차트 분석해 주세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초가 공략이 가능하고요. 오늘 딱 20일선 정도에서 이제 공략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마 이제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갭상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승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갭상승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4,200원이죠. 이제 한 10%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간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로는 시초가, 목표가로는 4,200원, 손절가로는 3,300원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60일선 이탈될 시에는 이제 단기간으로는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보성 파워텍입니다. 이 종목 조금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2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